안녕하십니까?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일자리 사업본부 중부일자리팀 김리원 PM입니다. 지금부터 1인 미디어 예비 창업가를 위한 2020년 50플러스 유튜버 스쿨 2기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청서 파일은 본문 링크의 공고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50플러스 유튜버 스쿨이란 50플러스 세대의 새로운 도전,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50플러스 세대를 대상으로 유튜브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을 지원하여 1인 미디어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진행되었던 회계는 처음 유튜버를 시작하는 50플러스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으로 진행되었지만 2020년 50플러스 유튜버 스쿨 2기는 유튜브로 수익과 창업을 꿈꾸는 50플러스를 위한 새로운 일모델 발굴 사업입니다. 50플러스 유튜버 스쿨 2기. 저도 지원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가지 조건만 확인하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소지가 서울이신가요? 공고일 이전 유튜브 채널을 갖고 계신가요? 공고일은 8월 10일입니다. 1인 미디어 창업 또는 유튜브 수익 창출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만 40세에서 69세이신가요? 현재 유튜브 수익이 있는 50플러스 유튜버도, 앞으로 유튜브 창업을 계획 중인 50플러스 유튜버도, 오직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서만 만날 수 있는 50플러스 맞춤형 유튜버 과정 50플러스 유튜버 스쿨 2기 공고 함께 보실게요. 50플러스 유튜버 스쿨 모집 공고입니다. 모집 기간은 2020년 8월 10일 월요일부터 8월 28일 금요일 18시에 마감됩니다. 모집 인원은 개인 10명이며 팀 단위의 참가는 불가합니다. 모집 대상은 만 40세에서 69세의 서울시 거주자로 공고일 이전 유튜브 채널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제출 서류는 참가 신청서 일부, 프로그램 제작 기획안 일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일부입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하단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서류는 모집 이후 반환이 불가하며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50플러스 유튜버 스쿨은 총 3단계로 진행됩니다. 모집 공고일과 심사 일정은 꼭 확인해 주세요. 8월 10일 월요일부터 8월 28일 금요일 18시까지 20일간 신청서 접수가 진행됩니다. 9월 3일 목요일 서류 심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면접 심사는 9월 8일 화요일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9월 9일 수요일입니다. 합격자 발표는 서울시 50플러스 포털에 공개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부터 10월 23일 금요일까지 약 6주간 10회차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교육 과정 중 70% 이상 출석 시 수료가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3일 금요일 시상식 및 성과 공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시 지침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0플러스 유튜버 스쿨 2기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포털 및 유튜브 채널, 협력 기업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채널을 홍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둘째, 콘텐츠 기획부터 촬영, 영상 편집, 썸네일 제작까지 유튜브 수익 창출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셋째, 스튜디오 촬영 후 유튜브 메인 배너, 썸네일 등 비주얼 컨셉 제작을 함께합니다. 넷째, 유명한 인기 유튜버와의 만남부터 다양한 공공기관 및 협력기업과 연계하여 교육이 끝난 후에도 수익 과정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들 궁금해하실 시상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상우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임팩트 피플스에서 50플러스 유튜버 스쿨 2기 수료생을 위해 1,000만 원의 상금을 지원해 주셨는데요. 대상 1명 300만 원, 최우수상 1명 200만 원, 우수상 1명 100만 원, 장려상 7명 각 50만 원씩 시상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특별상으로 SNS 인기상을 준비했습니다. SNS 인기상은 다른 수상 내역과 별개로 대시민 투표를 통한 득표율만을 반영하여 선정된다고 하니 그동안의 교육 성과를 마음껏 뽐낼 수 있겠습니다. 주식회사 임팩트 피플스와 함께하는 특별한 연계 활동. 임팩트 피플스에서 선정한 픽 유튜버에게는 50플러스 유튜버 스쿨 수료 후 임팩트 피플스에서 유튜브 서포터즈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서포터즈는 매달 정기적인 콘텐츠 제작 요청과 비용을 지급받고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인데요. 수익 창출을 꿈꾸는 유튜버라면 놓칠 수 없겠죠? 단, 추가 특전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짧지만 핵심만 눌러담은 사업설명회 잘 들으셨나요? 보시면서 궁금했던 부분이 많으셨을 텐데요. 심사부터 교육까지 모두가 궁금한 자주 묻는 질문과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50플러스 유튜버 스쿨 2기 심사 기준이 궁금해요. 50플러스 유튜버 스쿨 2기는 1차와 2차 심사로 이루어집니다. 1차 서류 심사는 콘텐츠 기획안을 심사하며 2차 면접 심사는 참여자의 창의성, 성실성, 기획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1차 서류 심사의 경우 종이에 적힌 기획안만을 보고 심사하기 때문에 누구나 콘텐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작성해 주세요. 교육은 매일 들어야 하나요? 50플러스 유튜버 스쿨 2기 교육과정은 6주 동안 10회의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70% 미만 출석 시 수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캠퍼스 운영 상황 및 서울시 지침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료까지 채널 수익이 없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아닙니다. 본 사업은 1인 미디어 창업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교육기간 내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콘텐츠 기획안을 처음 써봐서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50플러스 유튜버 스쿨 2기 신청자들을 위한 꿀팁 살짝 공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참가 신청서 중 채널 기획 의도 부분입니다. 채널 기획 의도는 기획 배경, 컨셉, 채널 구성, 타겟층, 스토리 방향성 등 채널 기획 포인트를 나누어 작성해 주세요. 특히 본인이 혼자 촬영하는지, 여러 사람과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되는지, 이미지 화면에 목소리만 나오는지 등 제작 기법도 함께 설명해 주면 더욱 좋겠죠? 두 번째, 프로그램 제작 기획안을 위해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만의 프로그램 제목을 만들어주세요. 프로그램 내용은 유튜브 채널 중 정보 설명 탭에 들어가는 채널 안내 정보를 생각하며 적어주시면 됩니다. 채널에 처음 들어오는 구독자를 대상으로 이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 설명해주세요. 프로그램 스토리라인은 전반적인 스토리 파악이 가능하도록 시간 흐름에 따른 주요 스토리를 설명해 주세요. 요리 채널 같은 경우 재료 소개, 요리 과정 소개, 완성 후 플레이팅 사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책 읽어주는 라디오 채널의 경우 책 제목 및 저자와 장르 소개, 책 읽기 등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차별점과 주요 포인트입니다. 나와 비슷한 기존 유튜브 채널과는 다른 나만의 차별점을 적어주세요. 아들을 내 키우며 요리를 했던 경험, 전직 경험 등 50플러스 세대만이 가질 수 있는 경험과 장점을 마음껏 적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회차별 예산 개요입니다. 위에서 작성했던 프로그램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제작이 가능한 예산 콘텐츠 영상 내용을 적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의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살짝 공개하는 꿀팁 두 번째. 어떤 콘텐츠를 할지 아직 고민 중이신가요? 기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다양한 콘텐츠 함께 보실게요. 다양한 레시피를 소개하는 요리 유튜버 300번 저어 만드는 달고나 커피 대란 기억하시나요?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여가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요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홈 카페부터 베이킹, 만원의 식탁, 남자의 요리, 채식주의 식단 등 온라인 셰프가 되어보세요. 10분 내외 짧고 저렴한 레시피 영상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재무, 법률 등 지식을 전달하는 전문 유튜버.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50플러스 선배님의 인생 꿀팁 대공개. 전문적인 자동차 정비 지식. 전 기업 임원이 가르쳐주는 면접 노하우. 전직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자취방 구하는 법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50플러스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해주세요. 구독자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유튜브 지식인이 되어보세요. 전국, 전 세계를 누비는 여행 유튜버. 여행하기 좋아하는 50플러스라면 혼자 보기 아까웠던 명소들 하나씩 가지고 계실 텐데요. 국내외 다양한 여행지 추천부터 꼭 들러야 할 맛집, 알찬 여행 코스 추천과 같은 여행지 소개는 어떠신가요? 이 외에도 등산, 캠핑, 낚시, 글램핑 같은 특정 테마의 여행기를 소개하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행지 근처 맛집과 숙소에도 별점을 매겨 추천해주세요. ASMR, 라디오, 책읽기 등 잔잔한 일상 콘텐츠. 사각사각 공부하는 펜 소리를 들려주는 백색 소음 ASMR. 멋진 목소리로 따뜻한 덕담과 세상 이야기를 전달하는 DJ의 영상 라디오. 책 읽을 시간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책 한 권을 요약해서 읽어주는 오디오북 콘텐츠까지. 유튜브라는 영상 매체에 얽매이지 않고 소리에 집중하는 다양한 오디오 채널도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꼭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과 관련 양식은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 등에 따라 지원 규모 및 사업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10회차 중 70% 미만 출석 시 수석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방문 및 서면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50플러스 유튜버 스쿨 2기 운영 사무국으로 문의주세요. 02-6952-5260 50플러스 유튜버 스쿨 2기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운영합니다. 감사합니다.